운동 가기 전에 오늘의 머슬앤딩 어때? 오늘은 두껍고 강력한 하체를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 핵심을 알려줘 볼까 해. 이번에 프로보디빌더이자 전문 트레이너인 존 매도스 선생님. 반가워요 회원님들. 아, 선생님 저 얘기 중이잖아요. 아무튼 수십 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알려준다고 하니까 야무지게 한입하고 가길 바랄게. 가장 먼저 하체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웜업으로 햄스트링 운동을 해주면 좋은 이유를 알려줘 볼게. 사실 나도 프로 선수들의 하체 운동을 리뷰하면서 꽤나 많은 선수들이 레그컬을 먼저 해주는 걸 보고 그 이유가 궁금하긴 했거든. 여기서 이 선생님의 말에 따르면 진짜 두꺼운 하체를 위해서는 햄스트링을 잘 키워줘야 한다고 해. 보는 것처럼 존의 허벅지에서 대퇴의 이두가 아주 발달해서 거대한 느낌이 물씬 느껴지지. 그리고 진짜로 햄스트링을 먼저 해주는 이유는 스쿼트나 헥스쿼트 그리고 레그프레스 등의 기본적인 하체 운동으로 넘어갔을 때 제대로 된 자극을 느끼게 도와준다고 하더라고. 특히 대퇴 이두와 둥근 그리고 무릎까지 활성화가 된 상태라서 전체적으로 하체가 느끼는 자극도 좋지만 부상도 방지해준다고 해. 물론 기존처럼 여러 연구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해줄 수도 있지만 자신이 수십 년 동안 얻은 경험을 토대로 말해주는 거라고 하네. 다음 두 번째는 가동 범위에 대한 부분이야. 선생님은 설명에 앞서 이건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이고 운동에 정답이 없는 만큼 모든 사람들이 자신처럼 해야 한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핵심만 이해했으면 좋겠대. 그럼 먼저 IFBB 프로인 여자 보디빌더와 선생님의 동작을 보고 뭐가 어떻게 다른지 확인해볼까? 우선 여성분의 동작을 보면 무릎 라인 이상으로 앉아주지만 선생님은 그만큼 내려가지 않는 게 보일 거야. 이건 자신의 신체 구조에 따른 결과이고 만약 자신이 여자분처럼 깊게 내려간다면 다음날 아이 이발 허리 다 나갔네. 아무튼 선생님에겐 이 정도 가동 범위가 편안하고 완벽한 동작인 거고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완벽한 스쿼트 동작은 없다는 거래. 그건 사람마다 상체 길이, 하체 길이 그리고 유연성 등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기 때문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가동 범위를 사용해서 스쿼트를 해주는 게 하체를 제대로 키우고 강력하게 만드는 데에는 변함이 없다고 해. 그래서 자신은 등 하부의 개입을 최소화해주면서 전체 가동 범위를 가져갈 수 있게 해주는 핵스쿼트나 펜듈럼 스쿼트를 정말 좋아한다고 하더라고. 이건 등을 받쳐준 상태로 동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신이 얼마나 키가 크든 작든지 전혀 상관이 없대. 그래서 딥하게 동작을 해주고 싶다면 모두가 좋다고 하는 바벨 스쿼트를 조직할 필요가 없고 자신에게 맞는 머신을 찾아서 사용하면 된다는 거야.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진부할 수 있는 마인드적인 얘기인데 형님들의 열정을 다시 한번 불어넣어주고자 딱 20초 정도만 선생님의 말을 전달해볼까 해. 어린 놈의 자식들이 두꺼운 하체를 원한다면서 꼭 한 개 더 할 수 있는데 안 해요. 그딴 식으로 할 거면 이 영상도 보지 마. 아무튼 핵심은 어느 부위든 강하게 조져야 성장을 하는데 특히 하체가 상체에 비해 더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대부분 몇 개만 하고 포기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한대. 그래서 눈에 띄는 하체 성장을 원한다면 자신을 정말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하체뿐만 아니라 정신까지 단련시키라고 하네. 이렇게 오늘은 정말 짧지만 나름 소소한 꿀팁인 정보들을 소개해봤어. 분명 다 알고 있다고 느낀 형님들도 있겠지만 아주 작은 팁이라도 얻으면서 재미있게 시청했다면 좋겠네. 아무튼 오늘의 머슬앤딥은 여기까지야. 다들 오늘도 조심하고 뜨끈하길 바랄게.